들어오고 데미지. 자, 각성이 갑니다. 박무. 각성이 초기화. 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리메이크 세바스찬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리뷰할 곳은 공성전 목요일 지옥 난이도구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탕이 안되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정말 어려운 곳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덱은 앞줄에 오르카, 헤브니아, 메이, 하영, 펫은 토비, 신화 스킬은 파갑 요렇게 했구요. 하나씩 세팅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세바스찬입니다. 일단은 양약의 막생 3옵션 끼고 분용, 치댐, 약댐, 각계증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 잠재는 역시나 딜 잠재로 해서 메인 딜러 역할을 하게끔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스킬 봐야죠. 리메이크 세바스찬 스킬. 일단은 패시우입니다. 자신의 마법력 200% 상승, 공격을 받을 때 1회에 30% 브레이크, 추가적으로 공성전에서 공격력 마법력이 높은 적군 한 명에게 표적 효과를 부여하고 자신의 데미지 감소 60% 부여, 그리고 감소되는 만큼 반사 피해가 있습니다. 조용 장비를 끄면은 각계증, 네, 회복 속도가 상승. 자, 다음은 스킬 마력 증폭. 적군 3명에게 마법력의 400% 피해, 추가적으로 대상이 적을수록 피해가 200% 증가되며 자신의 마법력이 3회 동안 150% 증폭되는 효과. 자, 마지막 각성 스킬 연구의 성과. 적군 1명에게 마법력의 1500% 마법 피해 입히고요. 방무, 추가적으로 자신의 각성 게이지 초기화 신화 게이지를 또 소폭 회복시키는 요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앞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오르카 속속의 막생 인막, 네, 상저 막기 흡혈 이렇게 봤고요. 잠재 만뎀감이죠. 자, 다음은 헤브니아 양약의 생반, 네, 인내에다가 5성 방패 꼈고요. 반경 막기 흡혈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음은 잠재 능력 만뎀감도 해줬고요. 자, 그 다음 메이 양약의 막생 인내의 생명력 이렇게 했고요. 흡혈 막기 막댐감, 잠재능력 만댐감의 막기. 자, 다음은 하영입니다. 양약의 막생 인내의 막기 줬고요. 그 다음에 쿨감 각계증 힐증 이렇게 했습니다. 잠재는 역시나 만댐감의 막기. 자, 플레이어 스킬이에요.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1페이지 15, 30 내리고요. 2페이지 55, 70 내리고, 3페이지 85, 90 내리고요. 4페이지 115, 120, 145 내립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175 올리고 나머지는 아래로 해서 한번 짜봤습니다. 과연 소탕이 될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고고! 자, 시작합니다. 일단 1라운드는 하용 위스킬 쓰고, 예, 파갑 채우고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1라운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거 쓰고, 근데 파갑 있어야 돼요. 파갑은 대체가 없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그래요. 자, 이걸로 서 넘어가고요. 자, 좋아요. 자, 이 바로 2라운드. 자, 2라운드는 힐을 쓰시고, 예, 파갑을 채운 다음에 턴감으로 실비아 잡고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렇지. 자, 감전 걸리긴 했는데요. 지금 얘는 안 걸, 얘만 안 걸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걸고 넘어가면은 상태상 풀립니다. 요 감전 은근히 좀 뼈 아프기도 하거든요. 요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제 3라운드 왔습니다. 자, 3라운드도 뭐 똑같은데, 일단은 이기비 맞고 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자, 과연 세바스찬이 얼마나 버텨줄지, 그리고 데미지가 얼마나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야, 가보죠. 자, 일단은 파갑 딜로 잡아주시고요. 와, 헤브니아 체력 난리 났네 벌써. 자, 이기비 맞고 힐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대기. 자, 이게 비스네요. 바로 여기서 힐 해주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저도 안 해봤는데, 세바스찬 이제 스킬 한번 써볼게요. 지금부터. 오,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자, 이거 각성 게이지랑 신화 게이지 감소시키는데, 과연 데미지 얼마나 나올지. 오, 기대됩니다. 다 감소되네. 자, 토비가 일 해줘야 되고. 야, 데미지 한 94,000. 약 10만 정도 뜨네. 한 방에.
자, 그래도 파갑이죠. 예, 일단은 파갑이네. 각성기 쓰기 전까지는. 네네. 일단 이거 한번 쓰고 파갑도 쓰고 항상 파갑 위주로 써야 되거든요. 절대 죽으면 안 되는데 세바스찬. 오케이, 반사. 반사 됨감이라 좀 좋네 이런 거는. 자, 2000씩 들어오고요 데미지. 자, 각성기 갑니다. 박무. 각성기 초기화. 좋아요. 오.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이제 이기도 오고 이기도는 힐 하시고. 야, 근데 이대로 소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매뉴얼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 세바스찬 딜이랑 세바스찬 또 얼마나 버티는지 이런 거가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 또 감소. 자, 저기 연속 스킬로 그냥 계속 들어오네. 자, 반격해줬고 스킬 써주고. 어, 약한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뭔가 약한 것 같은데. 각성기를 한번 써야 되나? 한 번 더 써. 오, 17만 정도. 자, 이제 파갑 쓰시고 해야겠지. 자, 현재 300만. 와, 각성기 그냥 연속적으로 계속 쓸 수 있네요. 각계전 끼니까. 오, 뭐 이건 좋긴 하네. 반격. 자, 또 이게비. 와, 여기는 뭐 어떻게. 뭐 좀 그러네. 빡세긴 합니다 확실히. 아, 6분 남았는데 350만 가능할지. 쭉쭉 가볼게요 이제. 어우, 파급 써야 될 것 같은데. 파급 위주로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와, 아프다 아프다. 아파 아파 아파. 피가 많이 안 차 생각보다. 예, 위기가 지금 조금 체력이 좀 애매한데 일단 버텨보시죠. 예, 세바스찬 몸빵은 뭐 괜찮, 나쁘지 않네요. 어,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거든요. 자, 한번 의기비 아까 기다렸지. 와, 이렇게까지 세팅했는데도 빡세네. 예, 말도 안 되네. 버프를 계속 끄니까 또 데미지가 또 반갑해서 들어가서 좀 그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좋아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 좋아. 어, 근데 데미지 너무 약한데? 와, 역시나 파갑 때리네 그냥. 와, 그냥 파갑 부위로 쓸게요. 진짜 쓸거 없을 때만 세바스찬 스킬 쓰는 걸로. 사형 또 스킬 썼고, 또 찾죠? 처음엔 또 써줍니다. 요렇게 할 때, 요렇게 쓸거 없을 때 일단 써주고, 이게 있으면 역시나 또 힐해야 되니까. 반격, 포토 많이 나가네. 와, 너무 어려운데? 와, 씨. 자, 뭐, 툭 맞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잘해야 돼요. 또 스킬 연속 쓰겠지? 또 안 쓰네. 와, 바로 가자. 바로 가, 오케이. 스킬 드디어 써보고. 그렇죠, 15만 정도. 어우, 약해. 파괴를 못 쓰게 이것도 막네, 스킬 자체가. 맞죠? 오케이, 이번에 썼고. 으, 이럴 줄 알았지. 자, 그래도 쓰고 했기 때문에 이번 이득. 600만. 와, 어림없는데, 그냥? 1500만을 어떻게 해? 와, 세바스찬 일단 좀, 무빌 좀, 와, 무빌이 어려운 건지, 세바스찬 약한 건지, 모르겠지만. 신화용이 아니라가지고 스킬 쓰면은, 길진 않잖아. 자, 또 힐해주고요. 으, 또 이 평타만 나가겠지. 그럼 이제 또 파갑 쓰시고 하면 되겠네. 그렇지.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거보다, 야, 너무 빡세게. 700만. 예, 715만. 데미지 여기 답니다. 예. 이걸로 가, 파급만 써야 돼. 파급 없어, 여기는, 씨.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진짜? 와. 자, 715만. 세바스찬 몸빵은 일단은 그냥 좋습니다. 예, 몸빵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네. 반사생감도 있고 하니까. 자, 두 개비. 730만 정도. 이제 절반 쳤는데, 남은 시간 3분. 아, 무리네요. 예, 무리입니다. 세팅은 잘못했나? 우리 딜이 좀 안 박히는 것 같지, 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한다고 했는데 세팅을. 네네, 빡세네. 그렇지, 또 쓰고 또 써야지. 펜터 두 번 나가고 파악 가야죠. 그럼 나가야 되는데. 어우, 이러면은 상대 스킬 써가지고 또 파악 못 쓰겠네. 조금 버텨. 그렇지, 파악 써야 돼 무조건 여기서는. 이쪽 안정적으로는 됐네요. 아, 몸은 이제 되네. 딜이 안 돼서 그렇지. 여기 몸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팅은 맞는 것 같아요. 자, 또 이제 얘기 봅니다. 또 힐하고. 뭐 만복이에요 이거. 하루 20만. 와, 겨우 1000만 정도 칠 것 같은데. 아, 소탕하면서 좀 이렇게 리뷰까지 같이 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렇지. 쓰고 또 쓰고. 그렇지, 각성기로 가야죠. 각성기 이거 차거든요. 또 쓰시고 또 쓰시고. 예, 1000만은 치겠네요. 아씨, 뭐야 이게.
자, 흘려주고요. 광포. 와, 여기서 조금 꼬이네, 스킬이. 쓸게 마땅치가 않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이게비도 오기 때문에. 딴데 맞아주고, 힐하겠지. 그렇죠, 바로 연속으로네. 일단 방법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목요일 지옥공성 뭐, 이렇게 좀 치는 것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뭐 잘못했나? 세팅을 잘못했나? 왜 이렇게 약하지? 파가보단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하. 몸빵은 좋아가지고. 천만. 이게 천만. 아, 천만이 소통이, 소탕이었으면 좋겠다. 아으씨. 예. 자, 이제 끝났네요. 네네. 이렇게 천. 50만 네 이렇게 쳐봤구요. 일단 세바스찬은 공성전에서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일단은 소탕 못해서 여러분들 죄송하구요. 예, 그래도 세바스찬 리메이크 세바스찬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좀 한번씩 해주시구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